그래서 어떤 인물들은 그렇거든요. 그리스 신화 속의 모든 신들은 모든 어떤 타이프닝과 일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근원을 다 따지고 보니 신이 가장 고독하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다 하데스의 집착 때문이야. 데리고 가려고 왜 왔어? 막 그랬잖아요. 난 쉰다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네 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내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냐? 좀 이렇게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신지. 아,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집착하기 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도 모든 사람 간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도 똑같이, 사랑에 있어서 뭔가 너무 반간해도 안 좋을 것 같고, 너무 집착해도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집착이야, 저는 집착 쪽에 가까워요. 집착을 향해 네. 가고 있대요. 진짜. 그러면 여기도 저희 미혼 두분 계시거든요. 궁금해요. 네, 어떤 궁금해요. 스타일이세요? 궁금해요. 저요? 네. 아,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면 이거 분명히 유튜브에 올라와. 딱 잘라가지고 준비하고 계셔. 카이는 집착하는 스타일. 아, 집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집착에도 가깝다는. 아, 저는 집착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언 제적인. 그러니까 계속 명언들만 나와서 지금 노트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집착이라는 거에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만 집착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그냥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집착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착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기사는 이렇게 날 겁니다. 집착남 카이.